겨울 폭풍 노리스터가 오늘 밤부터 다시 몰려와 강풍을 동반한 폭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민자 단체들은 미 전역에서 드리머 구제를 위한 법안 통과를 외쳤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A-코리아인 뉴욕 슬로건을 내걸고 다양한 이벤트를 펼칩니다. 뉴욕시에서 번번이 무산됐던 비닐봉지 유료화 조례안이 재추진될 전망입니다. 뉴욕시가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차량을 단속하는 클리어 인터섹션스 캠페인을 실시하며 대대적인 단속을 벌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겨울 폭풍 노리스터가 강풍을 동반한 폭설로 다시 몰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 눈 폭풍으로 인한 퇴근길 교통 대란이 예상돼 많은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 밤 12시부터 8일 오전 6시까지 겨울 폭풍 경보를 뉴욕시 전역과 뉴저지 커네티컷주 일부 지역에 발령했습니다. 뉴욕시 당국은 이번 눈 폭풍 피해에 대비한 특별 비상 근무 체제를 가동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 오늘 저녁부터 눈과 비가 섞여 내리다가 내일 새벽부터 본격적인 눈이 내리기 시작해 오후 늦게까지 6에서 12인치의 폭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전역에 5에서 7인치, 롱아일랜드 지역의 경우 6에서 8인치, 버겐 카운티 등 북부 뉴저지는 8에서 12인치 등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폭설은 최대 시속 40마일이 넘는 강풍까지 동반할 것으로 예상돼 지난주에 이어 또 한 차례 강풍으로 인한 파손 피해와 대규모 정전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류 미비 청소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 폐지를 선언했는데요. 그 만료일이 어제 3월 5일이었습니다. 이민단체들은 미 전역에서 드리머 구제를 위한 법안 통과를 외쳤습니다. 플러싱에서 열린 시위 현장에 지한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제 오후 플러싱 다운타운. 서류 미비 청소년들을 위한 드림 액트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민권센터와 뉴욕 이민자연맹 등 30여 개 이민자단체 200여 명이 함께한 시위에서 참석자들은 다카 프로그램의 지속과 드림액트의 법제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민권센터와 저희 퀸즈 지역의 이민자단체들 그리고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여러 커뮤니티에서 연방의회의 법제화 실패를 규탄하고 앞으로 이 드리머 구제와 더 나아가서는 포괄적 이민개혁까지 지속적인 캠페인을 할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폐지를 발표한 다카는 법원에 의해 유지되고 있지만 신규 신청은 불가능하고 갱신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또한 법원의 판결이나 정치권의 협상에 의해 언제든 달라질 수 있어 180만 드리머들을 위한 법안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플러싱 메인스트리트를 따라 행진한 시위대는 노던스트리트 공원의 재집결에 트럼프 정부의 잘못된 이민정책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드리머들의 사례를 공유하고 트럼프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당초 다카 종료일인 3월 5일을 맞아 열린 시위는 뉴욕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서 개최됐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한편 연방법원의 다카 프로그램 유지 판결로 다카 수혜자들은 당분간 추방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노동 허가 연장이 늦어질 경우 이민국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5일 폐지가 예상됐던 다카는 연방법원의 판결로 앞으로 1년간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이번 조치로 다카 신규 신청은 할 수 없지만 5일부터 시한이 만료되는 기존 다카 수혜자들은 추방 유예와 노동 허가를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단체들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다카 수혜자들은 안심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선 추방 유예 기간과 노동 허가가 만료돼 연장 신청해야 하는 다카 수혜자들의 경우 연방 이민 서비스국이 심사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만료 3개월 전에 미리 연장 신청 서류를 꼼꼼히 작성해 제출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이 드리머들도 무차별로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카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늑장 처리로 인해 아직 갱신된 노동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ICE 요원들에게 단속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5일 다카 6개월 유예 후 2년간 단계적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연방대법원의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방법원은 항소법원의 판결 이후 대법원의 심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카를 유지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불법 체류자들도 마구잡이식으로 체포되고 있어 사실상 미국 내 모든 불법 체류자들이 단속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4분기에 이민세관 단속국에 체포된 외국인 불법 체류자의 65%가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AP통신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임기 마지막 3개월간 체포된 외국인 불법 체류자 가운데 범죄 전력자 비중이 무려 82%에 이른 것과 대비됩니다. 불법 체류자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인해 오바마 행정부 당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미국에 오랜 기간 정착했던 상당수 외국인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강제 추방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4분기 범죄 전력이 아닌 사람이 체포된 건수는 13,548건으로 무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기간 39,174명이 체포 추방됐고 추방자 수는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3개월간 추방된 27,402명보다 무려 43%나 증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오바마 행정부 때에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범죄 전력자 등의 불법 체류자 추방 대상 제한이 공식 폐기돼 사실상 미국 내 모든 불법 체류자들이 단속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최근 3개월 동안 가장 많은 불법 체류자 체포가 이루어진 곳은 댈러스였고 다음으로는 애틀란타와 휴스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펼칩니다. 워싱턴 스퀘어 팍에서는 사물놀이 공연이 펼쳐지고 센트럴 팍에서는 코리아 가요제도 계획되고 있습니다. A코리아인 뉴욕 슬로건도 집중 홍보합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오늘 오전 뉴욕 총영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승재 뉴욕 한국문화원장은 대한민국 정권 교체와 평창 동계올림픽 등 여러 사건들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을 느끼고 있다며 올해도 한국 문화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은 뭐 작년에 A코리아인 뉴욕이라고 똘똘 뭉치자 대한민국이었지만은 이번에는 똘똘 뭉쳐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는 게 큰 저희의 사업 비전입니다. A코리아인 뉴욕은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뉴욕 한국문화원이 지난 2016년 채택한 슬로건으로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동포단체 각종 행사에서 통일된 로고를 사용해 하나된 대한민국을 각인시키는 브랜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뉴욕 문화원은 올해 평창 동계올림픽 평화의 정신이 세계로 퍼져나가길 기원하는 아시아 위크 특별전과 뉴욕 뉴저지 인근 초중고 공립학교에 한국 전통 문화 수업을 지원하는 스포트라이트 코리아, 우리 사물놀이의 천지인 사상을 널리 알리는 사물놀이 40주년 기념 공연, 맨해튼 센트럴 팍에서 펼쳐지는 코리아 가요제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랜 연장 끝에 올해 2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던 뉴욕 관광 문화센터는 엠트랙과의 협의에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돼 오는 5월 엠트랙 측의 최종 승인이 내려지는 대로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소득세가 인하됐지만 감세로 인한 가구당 소득 증가가 소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세 인하로 지난 1월 가구당 세후 소득이 전월에 비해 0.9% 증가했다고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12년 12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의 새 소득세율이 실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2월부터지만 1월 소득도 하향 조정된 소득세율로 추산했고 따라서 지난 1월 개인소득세 세수도 연율 기준 1,155억 달러 정도 줄었다고 상무부가 추산했습니다.
상무부는 또 법인세 인하에 따른 기업들의 보너스 지급으로 개인 소득이 300억 달러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은 일회성 보너스라는 점과 1월에 급등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해석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경우 실제 세후 소득 증가율은 0.6%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0.5%나 올라 전문가들의 예상치와 전달의 상승률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한편 경제 전문가에 따르면 지난 1월 세전 개인 소득 증가율은 0.4%에 불과하고 개인 소비자 지수가 전월에 비해 0.2% 증가해 감세로 인한 소득 증가가 소비자 지출로 연결되기까지는 수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시에서 번번이 무산됐던 비닐봉지 유료화 조례안이 재추진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뉴욕주 상원에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종이봉투에 최소 10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례안이 발의된 데 이어서 빌 드블라지오 시장도 비닐봉지 유료화 정책 재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4일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주범인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해 소매업소에서 사용하는 비닐 종이봉지 한 장당 5센트 이상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주 의회와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서민들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이를 무효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조례 시행은 잠정 중단됐습니다. 이후 쿠오모 주지사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비닐봉지의 환경 문제와 비닐 종이봉지 유료화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해왔습니다. 최근 태스크포스는 비닐과 종이봉지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해 비닐봉지 유료화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연간 93억 7천만 개의 비닐봉지가 사용되고 연간 9만 1천 톤의 비닐봉지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으며 이를 처리하는 비용만 연간 1,25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시 정부가 심각한 재정난에 처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뉴욕시에서 최대 규모의 서민주택이 건설됐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도 최고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민주택 증설 사업의 좋은 시기가 아니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서민주택 건설 사업을 가속화하면서 그에 따른 예산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현재 서민주택 30만 가구 건설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총 2만 4,500가구의 서민주택이 마련됐는데 이를 위해 시정부는 사상 최고치인 11억 달러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민주택 건설 비용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최근 토지 가격 인상과 건설 비용 상승, 연방정부의 세제 개혁에 따른 세금 혜택 축소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의 상황이 이 같은 서민주택 증설 사업을 진행하기에 긍정적이지 않다고 뉴욕타임즈는 분석했습니다. 시정부의 현재 서민주택 증설 계획은 기존에 있는 아파트 18만 가구를 서민주택으로 변경하고 12만 가구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뉴욕시가 교차로에서 꼬리 물기 차량을 단속하는 클리어 인터섹션스 캠페인을 실시하며 대대적인 단속을 벌입니다. 뉴욕시가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진입해 교차로를 막게 돼 시내 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꼬리 물기 차량을 단속하는 클리어 인터섹션스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시교통국과 뉴욕시경 합동으로 퀸즈 플러싱 등 5개 보로 50개 주요 교차로에서 실시됩니다. 꼬리물기 차량 집중 단속 교차로는 퀸즈 플러싱 메인스트리트와 루즈벨트 에비뉴, 써니사이드 퀸즈 블루바드와 스킬만 에비뉴, 노던 블루바드와 퀸즈 블루바드 교차로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외에 맨하탄 27곳, 퀸즈 12곳, 브롱스 1곳, 브루클린과 스테튼아일랜드 각각 5곳 등입니다. 만약 교차로를 막고 있다 적발될 경우 최대 $115의 벌금과 함께 경우에 따라 벌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꼬리물기 차량은 그동안 뉴욕 시내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단속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미 지난해 10월 맨하탄 30곳과 외곽 20곳의 주요 교차로에 50여 명의 경찰을 추가 투입해 교차로를 막는 운전자들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의 이번 조치는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뉴욕시 혼잡세 부과 정책에 대한 대응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 사회 소식입니다.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폭설이 내리면서 스키 리조트에서 연이어 눈사태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모노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3일 매머드 마운틴 스키 리조트에서 눈사태가 발생해 스키와 스노보드를 타던 방문객 3명이 눈에 파묻힌 후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레이크타우 인근의 스쿼밸리 스키 리조트에서도 눈사태가 발생해 방문객 1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당국은 지난주 동안 시에라 네바다 산맥을 중심으로 내린 눈은 5피트에 달한다며 눈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스키 리조트 방문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간편하게 대여한 뒤 반납하는 차량 구독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 포드, 볼보, 포르쉐 등은 고객들에게 차량을 일정 기간 동안 대여해주는 새로운 서비스인 차량 구독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구독 서비스는 기존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하는 것과 달리 고정된 계약 기간과 다운 페이먼트가 없으며 자동차 한 대당 사용해야 하는 렌트와 달리 기간 동안 원하는 차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서비스 이용료에는 보험료, 수리비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쇼핑하고 배달 서비스도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asically an alternative to leasing or buying. It's a different way to acquire a car. Logging into your app and saying to the concierge, I want a car on Friday and I want it to be a sports car.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한 달 페이먼트로 보험, 수리 등을 보장받을 수 있어 앞으로 서비스의 인기는 더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 신임 교육감에 리처드 카란자 휴스턴 인디펜던트 학군장이 임명됐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카란자는 공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공교육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뉴욕시 공교육 시스템을 이끌 최적격의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016년 8월부터 휴스턴 인디펜던트 학군장을 맡아왔으며 샌프란시스코 유니파이드 학군장 재직 시절 사상 최고 졸업률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퀸즈 플러싱에서 50대 한인 여성을 치고 달아난 뺑소니 용의자가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110 경찰서 측은 사고 직후 용의자가 곧바로 체포됐지만 NYPD 공보국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아 유족과 언론에 알리지 못했다며 용의자는 105 경찰서에서 체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의자는 40세 백인 남성으로 4월 25일 첫 재판이 예정돼 있으며 뺑소니 등 A급 경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아침 뉴저지에서 뉴욕으로 가는 통근 열차에서 이민국 관리들이 승차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수색 중이라고 안내방송을 한 열차 차장이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뉴욕 지부는 이와 관련해 이날 열차에 단속 직원이 한 명도 타지 않았으며 단속 직원은 특정 수배범을 목표로 단속을 실시하며 대중교통 차량에 탑승할 경우에는 그런 수배자를 추적할 때에만 탑승이 허용된다고 해명했습니다. 노던밸리 리저널 학군은 학군 내 모든 학교에 총기 테러 등 각종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 등 사법기관 등에 긴급 비상사태를 알릴 수 있는 패닉 버튼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던밸리 리저널 제임스 산타나 교육감은 교내 총기 난사 사건은 초기에 발빠른 긴급 대응이 중요해 패닉 버튼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오전에 눈과 비가 예상되며 오후부터 강풍과 함께 9에서 12인치가량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화씨 36도, 섭씨 영상 2도, 밤 최저 기온 화씨 31도, 섭씨 영하 1도. 목요일 대체로 맑겠으나 바람이 불겠습니다. 금요일은 오전에 약간의 눈발이 날리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